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 중 코어 i7의 의미는 개인용 PC를 위한 최고의 성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10세대에 이르는 동안 1세대부터 7세대까지는 제조 공정과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번갈아 바꾸는 틱톡 전략이 이어져 왔고 코어 i3, i5, i7 브랜드의 제품 차원에서의 코어 수나 적용된 기술적 특징은 브랜드별 개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코어 i7-10700K 프로세서에는 바로 이전 세대의 코어 9이 가지고 있던 8코어 16스레드, 5GHz 수준의 동작 속도 등 높은 성능을 이제 한 세대만의 좀 더 적은 부담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상징적인 10세대와 2020년 덕분에 새로운 코어 i7은 단순한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럼 새로운 코어 i7-10700 프로세서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코드명 코벳레이크로 알려진 데스크톱 PC용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은 다양한 계량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코벳레이크의 변화는 주로 제품 수준에서 각별히 느껴집니다. 코어 i7에서는 8코어 구성이지만 하이퍼스레딩 기술이 적용되어 이전 세대의 코어 i9이 가지던 8코어 16스레드 구성을 갖췄습니다. 코어 i7 제품군의 변화에서 8세대 코어 i7의 6코어 12스레드 구성과 9세대의 8코어 8스레드는 그리 큰 성능 차이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9세대에서 10세대로의 변화는 이전 세대의 코어 i7과 i9의 성능 차이인 25%에서 30% 정도를 기대할 만합니다. 동작 속도에서도 10세대 코어 i7-10700K는 9세대 코어 i9-9900K와 거의 동등한 수준을 갖춰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세대 코어 i7 제품군의 대표 모델이 될 i7-10700K는 14에는 공정 기반에서 8코어 16스레드 구성을 갖추었습니다. 기본 동작 속도 3.8GHz의 최대 동작 속도는 터보 부스트 맥스 3.0 적용 시 단일 스레드 수준에서 최대 5.1GHz이고 올코어 터보는 최대 4.7GHz에 이릅니다. 터보 부스트 맥스 3.0은 예전 코어 i7-6800이나 6900 하이엔드 데스크톱 프로세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던 기술인데요. 프로세서 내 코어 중 수율이 가장 좋은 코어 두 개를 식별해 추가 전압 없이 더 좋은 동작 속도로 구동함으로써 두 개 코어 정도까지 워크로드에서 1배수 정도 더 높은 동작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K시리즈에 한해 기본 TDP는 95W에서 125W로 더 올라갔고 이전 세대보다 더 안정적인 조건으로 부스트 클럭을 유지할 수 있어 실성능은 더욱 높아진 부분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능 비교를 위해 테스트 시스템은 보시는 표와 같이 구성해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세서의 기본 연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소프트 산드라 2020 R5 테스트 결과에서 두 프로세서는 단일 스레드에서 2에서 4%, 멀티 스레드에서 25%에서 30%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번 코어 i7 프로세서가 얼마 전까지의 코어 i9 프로세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9세대 i7은 코어가 2개 늘어나면서 30% 정도의 성능 향상률이 있었지만 하이퍼스레딩 기능이 빠지면서 이를 상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대의 i7-10700K는 다시 하이퍼스레딩 기능이 포함되어 멀티스레드 성능에서는 25에서 3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고 이러한 세대 간 성능 향상폭은 흔히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10세대 코어 i7-10700K는 8코어 16스레드 구성과 5GHz에 근접하는 높은 동작 속도를 갖춘 덕분에 반응성과 멀티스레드 성능 사이의 균형 측면도 돋보입니다. 코어 i7-10700K는 기존의 10에서 12코어 하이엔드 데스크톱 프로세서와 비교해서도 더 뛰어난 게이밍 성능과 반응성, 동급의 멀티스레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게이밍 환경에서의 프로세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 물리현상 성능 테스트 결과에서도 성능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어 i7-10700K가 하이퍼스레딩 기술의 적용과 함께 동작 속도가 높아졌고 TDP가 125W로 오르면서 부스트 유지를 위한 패키징 수준의 여유가 더 생겼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의 경우 기본적인 멀티스레드 성능을 대부분 반영하지만 파이어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16스레드 이상에서 코어와 스레드 수에 따른 성능 증가폭이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코어의 역량을 극대화한 코어 i7-10700K는 성능 향상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게이밍 환경에서도 높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PC 사용에서의 성능을 측정하는 PC마크 10 테스트에서 코어 i7-10700 프로세서는 코어 i9-10900K보다는 소폭 뒤처지지만 i9-9900K와 비교하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i9-9900K의 결과와 비교할 때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게이밍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에센셜과 생산성 부분에서는 예상 이상의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량의 사진 관리 환경을 가정한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의 1:1 프리뷰 테스트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0의 4K 영상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약 1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보였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블렌더 2.82를 사용한 벤치마크 결과에서 테스트 샘플의 유형이 서로 다름에도 일관적으로 15% 정도의 성능 차이를 유지했는데요. 이것은 두 프로세서 모두 장시간 작업에서도 동작 속도를 잘 유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코어 i7-10700K가 여유있는 기본 설정 덕분에 지속적인 성능 유지에 유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새로워진 10세대 코어 i7-10700K는 여러모로 비교적 존재감이 흐려져 있던 코어 i7 브랜드를 고효율 고성능이라는 본질적 가치 강조와 함께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